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라짱입니다. 오늘은 이케부쿠로에 왔습니다. 이케부쿠로 35번 출구에서 나가면 됩니다. 주말이어서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35번 출구를 나가서 왼쪽으로 갑니다. 오늘은 규카츠 맛집을 알려드릴게요. 저번엔 신주쿠에 있는 규카츠 집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케부쿠로에서 유명한 규카츠 집에 갈 겁니다. 쭉 가면 규카츠 집이 보일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맛집은 규카츠 모토무라입니다. 여기 편의점 2층에 있습니다. 자리 앉자마자 불 켜주셨습니다. 저는 기본 규카츠 전식에다가 오차즈케도 있는 메뉴를 시켰습니다. 와사비 올려주고 간장 소스에 찍어 드시면 됩니다. 미소시루도 있고 샐러드도 있어서 전혀 느끼하지 않았습니다. 오차즈케 먹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규카츠를 밥 위에 올려주고 반찬 3개를 올려줍니다. 거기에 국물 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 와사비도 추가하는 것도 맛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귤카츠 전식만 먹다가 오차즈케를 먹은 건 처음이었지만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냥 먹는 거란 또 다른 매력이 있어서 이 메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귤카츠 뿐만 아니라 오차즈케로 해서 여러분도 드셔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